萌基最想要跟哪一位合作呢？하나둘셋넷哪里 ？Fourth 大家好，我是萧歆霓，我们有大明星来开演唱会哦。说到这位欧巴，不只是唱歌得奖、主持得奖、演戏也得奖，让我们欢迎全能欧巴李昇基。반갑습니다 Yeah, nice to meet you. Hello, this is 李昇基 and I'm so glad to see you again in Singapore. Thank you very much. 我们这次是昇基系来演唱会嘛，所以想要问昇基系，其实是来了新加坡几次呢？개인적으로는싱가포르에한주로이제팬미팅그리고이번에이제아시아라이브투어로이제왔고한네번이상온것같아요예4次那有什么美食是你特别喜欢的음식좋아좋아하는음식좋아하는음식아싱가포르는사실많은분들이뭐칠리페퍼크랩을얘기하는데 of course I love it.But the other street, many kind of street food and fine dining. Oh, yeah. 그래서싱가포르음식은뭘하나참딱꼽기가되게어려워요떡볶이떡볶이말고아 yeah. I thought you like 떡볶이 And I was like, okay. 因为我们知道李昇基是全能欧巴嘛，就是会唱歌、会演戏、会主持，就连下厨也行。想问昇基师是不是想要挑战导演呢？如果想要挑战的话，会是什么样的类型的戏剧？개인적으로는앞으로이연예인들이감독을디렉터를직접하거나프로듀서를하는경우가굉장히많아질거라고생각을하고요저역시도제가참여하는어떤뭐드라마나이런거이제이그제큐티브프로듀서같은거를해보고싶기도하고아직은예능버라이어티를제가좀기획을하고프로듀싱을해서한번해보고싶다는생각은있죠와나는기대如果有机会的话可以挑战那个主持人有机会可以来新加坡来尝试看看 Of course 감사합니다、yeah. 我们接下来就玩个小游戏了所以我们这里有三位女艺人想要问昇基就是这三位的话最想要合作的对象会是谁呢 From your feelings 아저 feeling 으로네네네왠지당연히잘하실것같은데타샤로타샤 why? 왜요느낌이뭔가제가요새그로맨틱코미디나요새이런좀뭐라고하죠멜로드라마이런걸조금다시올것같다는느낌이좀드는데뭐그래서그런지예而且他会说韩语所以大家都可以沟通得非常好아왠지 한국어잘할것같았어요真的好幸运哦，因为我们的 Tasha 之前也跟另外一位韩国欧巴合作过了，我也想要跟他一样。接下来我们三位男艺人最想要跟哪一位合作呢？呀，저는딱 Christopher Lee 아明顺大哥，제가너무좋아하는그배우의페이스와분위기接下来就是三位主持人，昇基最想要跟哪一位合作呢？하나둘셋넷Fourth. 这三位来说的话，会最想要跟谁合作呢？개인적으로그냥첫느낌은두번째우리全一凤啊，全一凤，全一凤。哇，是凤姐。저는그냥just느낌저는사실이분들이하는프로그램은못봤는데그냥 just feeling. 아如果要跟凤姐合作的话，必须要有强心脏哦。그럴것같아요왠지포스가그약간한국의남잔들한테저랑같이하는강호동씨와같은뭔가그런포스를가진而且她也是我们本地拿过最多次最佳主持人的女主持人와우나중에불러주시면请带上我小助理凤姐好接下来呢就是唱歌上面的这个合作了저는있어요그리고이분의음악을좋아하고 JJ 님일단피아노도굉장히잘치시고제가좋아하는감성의발라드를너무잘부르셔서나중에기회가되면진짜한번뭐같이음악작업을한번해보고싶어요我们也好期待昇基可以跟我们的俊杰一起合作而且我们当然也知道林俊杰是非常擅长这个抒情歌曲的嘛所以两个情歌王子一起演绎的话应该会非常非常的棒那我们也知道昇基已经出道将近20年了吧有什么话想要跟自己说的呢그냥뭐랄까요여기까지일단20년동안큰사고없이잘견뎌왔고그리고앞으로는이제조금더여유를가지면서
가수, 뭐 연기, 버라이어티를 조금 더 잘 체력적으로 안배해서 어쨌든 저희 직업은 오랫동안 이 컨디션을 유지하고 그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디벨롭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 그런 걸 좀 잘 할 수 있게 건강 잘 챙겨서 하라고 제 자신에게 말하고 싶네요. 我真的也觉得我希望可以在电视上面常常看到申基希，所以我真的觉得可以保持健康是非常非常重要的。有什么话想要对自己一直支持自己的粉丝说呢？ 일단 싱가포르 팬분들이 늘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제가 하는 드라마나 어떤 가수 버라이어티를 너무 많이 사랑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페이스투페이스로 만날 수 있게 자주 찾아와서 또 공연이나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께 늘 많이 자주 인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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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可以跟我们的观众朋友们说一下最新的作品除了演唱会之外还有什么呢? 일단 내년에 새롭게 개봉하는 대가족이라는 영화가 있고 거기 안에서 제가 주지 스님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투어가 끝난 후에는 아마도 영화, 새로운 영화를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에 그리고 또 영화 후에는 20주년이라서 좋은 앨범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我真的太期待了。好，这里要谢谢圣基，以后要多多造访新加坡。谢谢，感谢。感谢，感谢，感谢。 说真的，李昇基真的是我的偶像，会唱歌，会主持，还会演戏。接下来我只要把我的韩文给练好，就可以通畅无阻的跟他沟通了吧。想要看到更多大明星的专访吗？记得锁定刷一刷哦。喜欢我们视频，请记得like、subscribe 我们的频道，还有开启小铃铛通知，视频不漏开喽。